안녕하세요. 건프로 타유기예요. 이쁘고 근사한 화분도 생겼겠다. 가까운 인천 다육돔에 매장에 가서 몬따니아. 오늘 도착한 몬따니아 심어봤어요. 기쁜 소식 함께 나누려고 인천 다육돔의 대표님께 화분 가져가서 자랑했죠. 그리고 또 몬따니아 구입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고요. 인천 다육돔에 9월 25일 신상품 다육이들 다 함께 보시죠. 원종 마리아 구두와 함께 다육이 정보 공유하는 유튜버 건프로 다육이에요. 인천 다육돔의 매장은 택배는 안 됩니다. 건프로도 이쁘게 물들어가는 레종 좋아해요. 집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은 레종. 방금 농장에서 도착한 새벽별. 어때요? 색감 괜찮죠? 이렇게 물들어가는 뾰족뾰족하고 건강한 물 좋아하는 다육이 새벽별. 보다 보면 이렇게 쌍둥이 아이도 있답니다. 주말에는 어떤 계획하고 계세요? 이렇게 신상품 다육이들 보시면서 근사한 다육이 농장 투어 어떠세요? 아라베스크! 뾰족뾰족 따글따글 짱짱한 에보니 SP. 부담없는 금액에 여러분들 초보님들 추천드릴게요. 아직 명품 다육이, 고수님들이 키우시는 다육이 같은 비싼 다육이들 입양하시는 거 겁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창종류 다육이들 구입하시길 추천드려요. SP 어디 소속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색감은 이렇게 또 나름 곱게 물들어가네요. 몰게인 일주일이 정말 빨라요. 땅꼬마랑 몇 바퀴 뛰고 나면 하루가 끝나고요. 한 달이 훌쩍 가는 느낌인 거 있죠? 아쉽네요.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색감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원종 프랭크 인천 다육돔의 신상품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9월 26일 특가 세일 상품 아이는 누구?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동운 여러분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 힐링도 되시고 주말 동안 다육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시진 않더라도 이렇게 다육이들 보면서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또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종 방울복랑 금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물드는지 점점 그 이름에 빛을 발하는 아이 웨스트 레인보우. 그럼 지금부터 9월 26일 특가 상품 다육이 이렇게 저렴한 다육이 어떤 아일까요? 매장 오픈 시간 9시부터 방문하시는 20분 총 20분께 한 가족당 한 포트씩 판매됩니다. 20분께 판매됩니다. 9월 26일 특가 세일 상품 앙팡 금 이야 이런 이 아이는 무슨 조명빨 받았나요? 자연 빛에서 이렇게 아름답다니 홍시 그래 두근두근 너도 있었지?
호주 핑크. 여러분, 다육이 호주 핑크 너무 근사하게 물들고 있죠? 뾰죽뾰죽 이 아이를 제가 오늘 구입해서 예쁘게 분갈이를 한 거예요. 몬타니아. 여기 영상 촬영 다녀와서 또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고 있어요. 건프로이 아지트. 건프로이 자리에 잘 보관하고 또 이쁘게 물드는 모습 전달해 드릴게요. 루밍. 바이올린 아니죠? 첼로. 여러분,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들 한 주 한 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직 다육이 시즌은 곧 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두근두근한데 가을에 물 듬뿍 먹고 통통해지는 다육이들 보면 어떨까요? 정말 설레이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되죠? 연봉 보셨으니까 이제는 백봉 보셔야죠. 이 아이는 백봉. 집시, 자연 군생이에요. 집시 이렇게 입양하셔서 예쁜 화분에 분갈이하면 그 모습이 또 근사하겠죠? 타올렌시스,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한입 한입 부담스럽지 않게 아름다운지. 샤올렌시스. 6월 26일 인천 다육돔에 특가 세일 상품은 앙팡 금이에요. 여러분, 매장에 방문하셔서 20분 한정 판매, 20분 안에 들어가시는 행운을 바랄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는 레드 길바. 오늘 건프로도 처음 보는 아이예요. 스노우 클락. 너무너무 아름답고 건강하고. 택배는 안 되는 매장. 하지만 다육이들 건강은 건프로가 보증하죠. 한스 에보니. SP 창종류 아이들 부담스러우시다면 정말 이 아이 한스 에보니 괜찮죠? 커피 한 잔값. 보시는 아이는 TM입니다. TM은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서요. 가격이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근사하죠?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크게 생기면서 이렇게 다육이 색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 누구예요? 판도라. 코노피뉴. 꽃피는 모습이 화분인지 다육인지 정말 예쁜 화분 추천해서 같이 심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얀 백분만 가득하더니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나 봐요. 크리스마스. 이세 속도로 영상 편집하면서 이제 상남자 목욕시키고 건프로도 저녁을 맞이해야죠. 금요일 어서 애기 재우고 육아 퇴근해야죠. 두고두고 생각나네요. 집에 왔더니 내일 다시 방문해서 구입해야 할까봐요. 애성 좋아하시는 분 손마리 위로. 우리 김혜라 다육님이나 멋진 나날님 애성 좋아하시나요? 어쩌면 찰떡같이 이렇게 우리 파주땡님, 파주땡님 댓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꽃별. 요즘은 공중파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건프로인데요. 유튜브도 다육이는 제 창작의 세계에 방해될까봐 건프로는 유튜브는 다육이 영상보다는 육아나 어떤 다른 제 취미생활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보초금.
이게 웬일인가요? 건프로 그저께 다육이 농장에서 구입했는데 오늘 인천 다육돔에 이렇게 저렴한 아이가 딱 도착해서 또 비싸게 다른 농장에서 구입했구나 생각했죠? 피멍 샤치철화 요즘은 홍시나 일렉트라의 날인가 봐요. 이렇게 카메라 렌즈의 색감이 좋을 수가. 일렉트라! 도레미파솔 파솔 아니고요. 미파! 이 아이의 이름은 미파예요. 여러 아이 합식하면 그 모습이 또 끝내주더라고요. 미파! 인천 다육돔의 매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 나름대로 뿜뿜 자기 모습 뽐내고 있네요. 흑장미. 새로 들어온 신상 다육이 화분들 영상 속에서 확인하시고요. 어떤 아이로 구입해서 분갈이 예쁘게 해서 댁으로 가져가실지 상상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대체로 화분이랑 다육이 코디 어려우신 분들은 인천다육 대표님께 여쭤보면 예쁜 화분으로 추천 잘 해주세요. 건프로도 아직 대표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신상품 다육이들 구경도 하시면서 새로운 다육이들 구경만 잠깐 해야지 하다보면 또 바구니에 담고 계신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칸슈 입장마다 이렇게 선이 곱게 빨간 물이 들어가는 칸슈. 리톱스 모듬. 레드 아라베스크. 늦게까지 다육이 영상 많이 보시는 우리 왕언니 왕오빠분들 일찍 주무시고 새벽같이 인천 다육돔에로 고고싱 하시나요? 사과불꽃 누브라. 건프로도 누브라 몇 포트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드는 아이 보면 또 사고 싶다. 누브라 창. 구입해서 한 열흘 정도 집에서 잘 말려가지고 조금 더 큰 화분에 분갈이 했더니 배로 자랐어요. 크리스마스. 5층탑. 매력 있어요. 5층탑 직접 매장에서 구경하세요. 5층탑 건프로 추천이요. 적토이. 즐겁고 기쁘고 건프로도 여러분과 모든 이야기들 소통하면서 다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건프로 구독자 여러분 주변에 널리 건프로 다육이 소문내주세요.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 매직잼 골드.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채널 좀 키워주세요. 주변에 어떻게 농장주님들 안 계신가요? 건프로 다육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즐겁고 건강한 다육이들 소개해드립니다. 패츠핑크. 건프로도 오늘 이 아이 처음 보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다육돔의 신상품과 화분 영상 잘 보셨죠? 필요하신 아이들만 쏙쏙 꺼내서 쇼핑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건프로 이뻐해 주시고 아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뻐해 주시는 건프로. 또 내일 다육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